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요, 참 지금까지 가봤던 미국과는 사뭇 다른 곳, 진짜 장엄한 자연 광경을 흠뻑 즐길 수 있는 애리조나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애리조나주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이거 그랜드 캐니언은 애리조나주를 모르는 사람도 다알 거예요. 아, 여러분 진짜 아마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가장 장엄한 광경 중에 하나일 건데, 저도 여기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의 버킷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반드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 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캠핑하고, 그죠? 아침에 이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진짜 살아있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곳이죠. 자, 그래서 애리조나주를 한번 가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영광이겠고요.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봐주셔서. 예. 오늘도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여러분, 애리조나주는 딱 보면 벌써, 야, 이런 기암절벽이 있는 이런 그랜드 캐니언으로 지금 딱, 그게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 한번 지리적 위치를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애리조나주예요. 멕시코와의 접경을 대고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근데 보시면, 이딱그 위에 위성사진을 딱 보면 알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굉장히, 거의 무슨 뭐이 동그랗게 돼 있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절반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절반에서 또한 4분의 1 이상을, 그죠? 여기서 애리조나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뭐 삼림이 있는 곳은 이렇게 산이 있긴데, 삼림은 뜨문뜨문 있고요, 그렇죠? 에, 보면 이렇게 협곡과 이런 걸로 지금 돼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도 아마 여기가 그랜드 캐니언 아닌가요? 이런데 이런 데인가? 여기는 무슨 사막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거 위성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와, 무슨 얼음이 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참 지형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그죠? 와, 이거 보세요. 야, 이게 산맥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예. 대협곡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나무들도 있긴 한데, 굉장히 건조한 것 같습니다, 지방이, 그렇죠? 여기 저쪽에 네바다도 그렇고, 이 네바다, 유타, 이쪽이 다 건조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애리조나주 피닉스라고 유명한 또 도시가 있고, 투손이라는 도시도 있네요, 그렇죠? 예. 야, 정말 진짜 여기에 이런, 야, 여러분 이게 딱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아, 그런 거 있나 보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땅입니다, 여기, 그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뭐. 상상도 못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가도, 그쵸? 갈수 있을 정도로, 차로, 하루 종일 가야 갈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쵸? 그래서, 이런 곳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관광 자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기대가 참 되네요. 일단, 애리조나주에서는요, 진짜 장엄한 스케일의 자연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그 다음에 소노라 사막의 웅장한 아름다움. 을 비롯해 전율이 느껴지는 장엄한 풍경을 경험해 보세요. 야, 예스러운 B&B 숙소, 역사적인 여관 이런 것도 있고, 여관도 많겠죠? 아무래도 황량한 곳이다 보니까 쉬어가는 곳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고급 리조트도 있고, 스파도 있고, 온천도 있나 봅니다. 예. 됐고, 현지 포도 농장의 와인을 맛보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좀 건조한 지역, 황량하고 좀 황무지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척박한 땅에서 포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와인 그런 거, 그다음에 다양한 미식 체험 있고, 그다음에 1년 중에 325일 이상 햇볕이 내리쬐는다. 아, 여러분, 진짜 이 대자연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런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를 촬영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애리조나주의 협곡과 사막은 뭐 제리맥과 델마 루이스 등 오랜 동안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었다. 아, 진짜 이건 대단하죠. 그죠? 그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와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원주민 그러면은 막 이런 데서 막말 타고 다니면서 화살로 막, 그죠? 백인들 습격하고 막 이런 게 떠오를 정도로 전형적인 그런, 그렇죠? 서부 개척 시대의
광경? 예. OK 목장 재현에서 총격전을 해볼 수도 있나 봅니다. 별거 다 있네요. 카우보이 라이프 스타일. 야, 근데 여러분, 이런 데다가 정착초를 만들려고 한 사람들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먹을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야, 진짜. 이 황량한 땅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상상도 못하게 넓을 땅인데, 그죠? 그 다음에 도심에서의 즐거움과 힐링 투어, 이런 것도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골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는 또 포도원도 많은가 보네요. 와이너리가 많다고 하네요. 아, 여러분, 이거 밤에는 은하수도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프레스콧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데오가 열린다. 그 역사는 무려 188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로데오라고 아시죠? 이렇게 뛰는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오래 버티는 그런 게임이 있죠. 꼭 가봐야 할 곳. 혹시 1위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거는 진짜 신이 만든 조각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대규모의, 와.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에는 와인도 있고, 저는 한 번도 애리조나주의 와인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여기도 유명한 지역이군요. 햇살이 많이 내려쬐면 쬐니까, 햇살이 많이 내려쬐고 강수량이 적은 곳에서 포도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둔덕으로 돼 있는 언덕 지형에서 잘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고, 레드록 주립공원, 이야, 여기도 사암이라고 합니다. 사암. 모래가,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굳어진 바위인가 보죠. 그 다음에 동굴도 있네요. 치리 카후아 국립기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는 무슨 목재로 되어 있네요. 인디언 문화인가요? 예, 모니먼트 밸리 나바호. 아, 나바호 부족 유명하죠? 예. 그래서 나바호 부족이 여기, 여기가 텃밭이었나 봅니다. 투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뭐냐, 수박인가 이거? 미식도시래는데요. 유네스코 미식도시. 여기 좀 남쪽이라서, 그쵸, 조금 특이한 요리가 발달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조한 지방이라서. 예. 다음에 좀 약간 멕시코 뭐 이런 것과 조금 그런 음식, 좀 스파이시한 음식 같은 것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까운 곳에 멕시코가 있으니까요. 와, 여기 막 선류 엄청나네요. 예. 야,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인장이 진짜. 사와로 선인장이라는 게 이렇게 키 큰 이런 선인장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그리고 와, 여기도 진짜 신기하다. 야, 이게 호수랍니다. 3200km나 된대요. 호환선이. 와, 진짜 규모가 그냥 믿겨지지가 않네요. 66번 국도 예전에 저기서도 나왔었는데, 어머니의 길을 따라 로드트립을 하면서 핵베리, 킹맨, 오트맨 뭐 이런 거, 역사적인 마을들이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캠핑 뭐 이런 거, 그죠? 캠핑도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이런 데서 캠핑하면 대단히 진짜 이렇게 지는 해를 보면서 바베큐 하면서 딱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그 라스베이거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애리조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관광자는 다 살펴봤으니까 그럼 문화, 와,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애리조나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생겼네요, 저기는. 역시,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건조한 태양을 상징하는 이런 문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예. 야, 그랜드 캐년. 별명은 그랜드 캐년이 있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좀 멕시코랑 접경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700만 명 정도 살고, 공화당, 민주당이 거의 뭐 비슷비슷하네요.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아, 조금 공화당이 많고요. 미국 남서부에 주고, 그 다음에 7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 뉴멕시코 주도, 멕시코랑 접경을 대고 있죠. 그래서 영어와 스페인어가 많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동으로는 뉴멕시코, 남으로는 멕시코, 서쪽으로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북쪽은 유타, 뭐 이런 거. 한 점에서 4개 주 접경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포코너스라고 합니다. 콜로라도, 유타, 뉴멕시코, 애리조나. 한번 볼까요? 여기인가 보다, 여기. 그쵸, 여러분, 여기. 요 부분가 포코너스인가 봅니다, 여기가. 요 지점, 요 점이. 그쵸? 지금 요 점이. 콜로라도,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가 만나는 요 점. 그쵸?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도는, 주의 대표적인 도시는 피닉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후는 사막에 있기 때문에 선인장이 많은 사막 풍광이 떠오르는 게 전형적인 사막 풍경, 그죠? 그래서 애리조나 자동차 번호판에 사막 풍경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름이 없고 비가 안 옵니다. 건조하죠, 그죠? 그래서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그다음에 비가 안 오니까 식물도 잘 살지 못해서 섬장 같은 것만 살고 있는 거죠. 시뻘건 바위산이 주적인 동네다. 길가에 심어져 있는 선인장과 잡초들만 초록색이라고 하고. 진짜 여러분, 야 진짜, 아 이런 데서 만약에 진짜 혼자서 만약에 이렇게 미아가 되면은 진짜 거의 뭐 여긴 누군가 이런 풍경에 걸맞게 애리조나 남부는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야. 와인하기, 저 포도를 심기 좋네요. 그쵸? 그다음에 뜨거운 여름과 겨울 날씨도 따뜻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7월 평균 기온은 41.2도니까 와, 상상을 초월하네. 근데 대신 건조하니까 막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불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막 이런 데 그런 데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다음에 역대 최고 기온 50도. 야, 심하다. 그다음에 겨울도 따뜻한 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사막 이미지는 소노라 사막 북쪽에 위치한 애리조나주의 중남부 지역에 국한되고, 이 지역에 많은 인구가 일주돼 있어 이미지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피닉스 메트로와 투손, 피닉스 북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악 고원 지역은 숲이 우거지고 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막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다음에 북쪽 고원이,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의 입구, 그쪽이 고원이군요. 그래서 거기는 해발 2100m나 된대요. 야, 춥겠네, 그죠? 스키장도 있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다. 그랜드 캐니언 지역은 높은 고도 때문에 7, 8월에도 비교적 서늘하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번도보다 큰 면적이래요. 야, 진짜. 그렇겠죠.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를 보인다고 하네요. 지구 저기장에 나오는 곳이 네 곳이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세도나라는 게 이곳에 있다는데, 역사. 원래는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호호호캄, 호피 등이 거주하던 땅에 스페인이 이주하면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멕시코가 독립하면서 누에바 캘리포니아의 일부였다가, 미국 멕시코 전쟁 때,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이때 졌죠. 멕시코가. 그래서 그냥 이 황금 같은 땅들을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그다음에 이걸 뺏겼네. 아이고. 야, 대단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미국의 땅이 되었다. 1912년에 주 승격을 받았으니까 되게 오래되지 않고, 그냥 최근인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승격되었다고 하고요. 1912년에. 그래서, 애리조나가 미국 본토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편입된 주래요. 애리조나 이후에는, 저기,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 승격을 이제 나중에 받게 되고, 그쵸? 그래서 알래스카가 49번째, 하와이가 50번째, 이건 48번째겠군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네요. 인구는 주도인 피닉스는 25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의 70%가 이 도시에 그랑 이 근처에 산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두 번째 큰 도시 투손은 저 아래 여기 투손이에요, 그죠? 피닉스는 여기 있고 조금 더 북쪽에 있네요, 피닉스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애리조나주는 미국 내에서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 이유는 기후가 건조하고 춥지 않으니까 퇴임하고 많이 오는 곳인가 보죠. 퇴직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역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한여름 더운 날씨가 적응되지 않는지 와이오밍이나 노스 다코타 같은 미 북부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서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며 지낸 사람들도 있다는데, 진짜.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전체적으로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거대한 규모의 코리아타운이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경제는 미국에서 39번째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리조나만 따로 떼어도 세계 61위의 경제 규모를 가졌대요. 야, 진짜 핀란드, 이집트, 파키스탄보다 큰 규모라니까. 야, 뭘로 먹고 살지? 초기의 경제는 옷이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구리, 면화, 그다음에 추구, 속해오는 거죠. 그다음에 감귤, 시트러스, 그다음에 클라이밋, 날씨였대요. 광범업. 야, 네. 구리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와, 신기하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이 많이 나서 골든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네바다는 실버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은이 많이 나서, 그리고 여기는 동이 많이 나서 세계 주가 사이좋게 금은 동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그리고 현재는 반도체나 방산 기업 등이 많이, 그러니까 공업도 많이 발달해 있나 보네요. 예. 그다음에 교통은, 그다음에 아까 전 66번 도로도 있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시로 이곳을 여행한다. 미리 점검을 수시로 기름을 채워야 된대요. 너무 길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사막 있고 그래서 저거죠. 주가 주인이 만큼 휴게소는커녕 마을조차 눈 싣고 찾아봐도 안 나오는 구간이 많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데 여행할 때는 항상 그쵸? 잘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되겠죠? 그다음에 국제광도 있고. 근데 그거겠죠? 여러분 저기 거겠죠? 그 관광업으로 유명하니까 그랜드 캐니언, 운석 크레이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렇죠. 관광으로도 역시 되게 없고 그랜드 캐니언 엄청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죠? 그다음에 정치는 아까 전에 보니까 조금 공화당 그죠? 주민들 전반적인 정치는 공화당에 가깝다고 하고요. 교육은 또 투소네 애리조나 대학교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이 두가 두 대학교가 이제 그거군요. 저기 서로 경쟁하면서 그쵸? 그다음에 애리조나 대학교도 퍼블릭 아이비리그에 꼽힐 만큼 교육의 질이 높다. 그다음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혁신적인 온라인 대학을 운영하면서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니까 둘다 평판이 좋군요. 애리조나 대학교도 그렇고 애리조나 주립대학도 그렇고요. 그렇죠? 야, 참 신기하네. 그다음에 스포츠는 그저 NBA 피닉스 선즈가 있고 그다음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유명하죠 메이저리그에 그다음에 애리조나 카디널스 NFL이라네요 NFL 팀 그다음에 NHL 팀들 이 더운 곳에 아이스하키 팀도 있네요 야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금 2018년 현재 네팀 모두가 죽을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하고요 네.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보자. 유튜브 애니메이터 이런 사람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린다 카터도 잘 이런 보자. 베리 본즈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야구 선수였죠. 안드레 이디아는 모르겠습니다. 엠마 스톤은 유명하죠. 엠마 스톤은 제 배우 라라랜드 나온 사람 아닌가? 그쵸? 제리 브룩하이머. 이 사람은 영화 음악 작곡가로 유명하죠. 제임스 하든, 휴스턴 로켓츠의 포인트 가드가 아니라 슈팅 가드죠. 대단한 특전 부신이죠, 그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건 뭡니까? 반이민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그거네요. 인종관계 문제로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애리조나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예. 야,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곳이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나중에 관광 갈 때, 그래, 애리조나 가야지. 딱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